조금 먼 나라 얘긴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현지에서는 최대 K-POP 축제로 알려진 행사인데요.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성 가수 못지않은 화려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흥겨운 음악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도 저절로 몸을 들썩입니다. 붉은 곤룡포를 입으면 진짜 왕이라도 된 듯한 자세가 나옵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린 한국 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It's a really really good representation of Korean cultur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should come. It's really cool fun. Like you get to do this sort of thing. How cool is this? 올해 세도를 맞이한 이 축제는 현지 최대 K-POP 행사로 통합니다. 올해는 태권도, 한복, 체험,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까지 아울러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Not just like K-pop as well, but it's cool that we have like traditional Korean stuff going on as well, so that a lot of people who started with K-pop can expand their knowledge about Korean culture. So it's really cool. Not only handmade items, but dancing and food, and everybody is so obviously. Enjoying themselves. 동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해 지역 사회가 어우러진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선보이는 데서 나아가 웰링턴의 명물로 자리 잡아간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이 뉴질랜드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현지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나누는 한국문화축제.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대한 관심이 내년 2월 평창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